약간 감각이 어떤가요? 아, 느낌이요? 아, 느낌. 되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그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에서 같이 이렇게 마라톤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와보니까 또 만리장성에서 만리장성이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거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뛸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너무 환상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对，然后我想说一下，就是这一次的话，应该是他第一次参加长城马拉松，也是在中国的啊，就是说他在参加之前对这个长城马拉松的印象和他参加完以后，他觉得那个不同的地方是什么？就参加前的印象是什么？啊，이거 처음 참가한 것인데 참가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뭐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참가하고 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면 웹사이트 상에서 봤을 때 되게 작은 규모이고 되게 뭔가 이렇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을 확 갖고서 큰 기대를 안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 동네 축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빌리지, 그러니까 동네 축제고 되게 곳곳에 포인트별로 자원봉사들도 배치가 잘 돼 있고, 그 안전 요원들, 그러니까 안전 부분도 되게 잘 겸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 갖추어진 마라톤 대회고, 너무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对，我们以后还希望有更多的韩国的这个选手来参加。你就觉得我们在什么方面还要改进一点？就韩国的选手会更喜欢。啊，以后的 한국분들 더 많이 참가하기를 바라는데, 그 한국분들 여기 어떤 것을 더 개선해야 될 것이거나 어떤 데 다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스톱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숙소를 이제 그 뭐 종시의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지했는데, 저는 이제 북경에 처음 오는 사람이고 그 위치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큰 호텔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고, 여기 찾아서 왔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뭐 아침 일찍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주최측에서 이렇게 되게 잘 운영을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개선될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처음 이제 호텔 그런 위치 자체가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약도라던가 로케이션 맵 같은 게 이렇게 좀 잘 안 갖추어져서 좀 이렇게 공지가 좀 그랬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진을 솔직히 뛰면서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그거를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마라톤 사이트 올려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내년 다음에는 오늘 이번에는 뭐 20km 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베이징 관광도 하고, 또 길게 여기 북경 마라톤 대회도 나와가지고 여기 베이징 마라톤, 만리장성 마라톤 대회도 42km나 20km도 완주 해보고 싶고, 저로서 더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非常谢谢，就是他说他还会就是在放到网站上或者博客之类的，他会就是让所有人都知道，然后下次如果再来的时候就会很想再带着朋友来逛一下北京啊，然后再参加一下马拉松大赛，就想再跑一次全程，这次然后说他更感激就是这次主办方给了他这个机会，然后的话你是那个包里面有那个奖章，就是那个 medal 签名。 他你可以拿来给他，然后顺便录下，然后就对，这个红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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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
친절하게. 아, 감사합니다. 하자. 이자세 한상 여 몇 장?
可以的，然后他的妻子。너도보는건데올라와우리가이상해우리를상관없어지금다치고있어그런장면들도所以非常谢谢你们来参加长城马拉松。非常谢谢参加长城马拉松。고맙습니다재밌었어요감사합니다좋은시간가지고好的。